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피코막 부추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단의 부추인데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건 이 정도 한 줌 정도만. 제가 피코막은 이렇게 한꺼번에 사서 삶아서요. 이렇게 한 번씩 먹을 만큼 냉동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쓰기 전에 물에 담가서 해동하거나 아니면 더 바쁘면 전자레인지 돌려서 해동해도 돼요. 너무 오래 해동하지 말고요. 이제 떨어져서 설 수 있을 만큼만 해동시키면 됩니다. 먼저 밀가루 반죽을 좀 해놓겠습니다. 이게 중력분이고요. 그냥 밀가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가루와 물은 같은 양으로 하면 됩니다. 한 두 컵만 해도 부추 한 4분의 1단 정도 되는 한 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컵 하고요. 물을 동량으로 넣습니다. 자, 여기에 간은 소금과 액젓을 할 거거든요. 근데 뭐 참치액 있으면 참치액을 대신 써도 맛있습니다. 자, 액젓 하고요. 액젓 조금 더 넣겠습니다. 액젓 두 개 하고 아니면 아예 간을 딱 맞춰서 먹 드시려면 소금을 조금 더 넣고 이제 간장 찍어 드시려면 액젓만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 전분입니다. 전분은 한 컵당 한 스푼 정도. 물론 부침가루 있으면 부침가루 하나만 해도 다 됩니다. 이렇게 섞어 놓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덜 녹아도 괜찮습니다. 뜯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10개 정도만 이게 부추는 단으로 하면 4분의 1단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한 줌 정도 됩니다.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매운 고추를 못 드시는 분은 이제 생략하셔도 되고요. 3개만 넣겠습니다. 섞어주겠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장뜨기 하시고 싶으면 여기다 고추장 한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액젓 한 스푼 빼고 그 대신에 고추장 한 스푼 넣으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계란은 안 넣습니다. 식용유를 좀 둘러줍니다. 이 후라이팬 전체에 식용유가 골고루 이렇게 발릴 정도로요. 자, 이 피코막은 너무 굵어서 이렇게 잘게 썰어서 요리 활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한쪽이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뒤집으면 잘 뒤집어집니다. 만약에 한쪽이 덜 익었을 때 뒤집으면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추와 밀가루만 다 익으면 되고요. 조금 더 바삭하게 하고 싶으면 기름을 더 눌러야 돼요. 이게 바삭하게 하는 요령은 기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 속에서 자글자글 끓여야지 바삭하거든요. 여기다 찍어 먹을 간장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국간장입니다. 시판용 국간장이고요. 정말 조금씩 이거 간장이 남으면 버리기도 아깝고 중간에요. 물과 1:1을 섞은 다음에요. 초간장 하고 싶으면 여기 식초 또 1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새콤한 게 싫으면 이렇게 참기름과 자, 이렇게 간장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모양이 강한 거는 밑으로 넣고요. 또 모양이 네모난 거는 위로 올리고